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절을 즐기며 나들이하기 좋은 서울 근교 야외 카페 8곳을 소개합니다. 계곡 위로 단풍 터널을 만드는 카페부터 해외여행을 떠나온 듯한 오션 뷰 카페까지 가을 바람을 타고 낭만을 즐기기 좋은 곳들을 엄선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솔직한 리뷰와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전용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메타세코이아 숲 정원 카페 강화도 메타포레스트입니다. 메타세코이아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정원 카페입니다. 잔디마당을 지나면 삼각지붕의 카페 건물이 나오는데요. 실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에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분위기이며 앤틱한 가구와 따뜻한 패브릭 소품들이 더해져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카페 앞 정원을 나와 메타세코이아 숲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길게 뻗은 나무들과 숲속으로 비치는 햇살이 매력적인데요. 숲속에는 캠핑을 즐기는 듯한 테이블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나무 그늘 아래 자연이 주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연못이 있는데요. 외나무다리 위에서 찍는 사진은 SNS에서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9,000원 사이이며 케이크와 같은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두 번째는 철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정원카페 양평 칸트의 마을입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과 유럽풍 정원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철학과 예술,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카페입니다. 2층 건물의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로 들어서면 꽃 화분으로 가득한 카운터가 나오고 안쪽으로 취식 공간이 나오는데요. 샹들리에와 앤틱한 고우 가구들이 고풍스러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2층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좌식 공간부터 단체 테이블까지 건물의 구조를 살린 아늑한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분수와 연못이 청량함을 주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며 어느 자리에 앉아도 아쉽지 않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 포토존인 사이프러스 길을 지나면 또 다른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곳곳에 앤틱한 구조물들로 이국적인 모습을 자아내며 예술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고향 마을을 산책하며 사색에 잠겼던 공간을 모티브로 만든 카페답게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곳곳에 철제 시비들을 세워 산책길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녁에는 조명으로 물들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어 해가 저물어도 오랜 시간 동안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음료 가격은 7,000원부터 10,000원 사이이며 베이커리 카페답게 다양한 빵을 판매합니다. 세 번째는 만산 홍역, 단풍과 계곡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우이동 옥류연 릴렉스입니다. 북한산 자락 계곡 옆에 위치한 카페로 자연의 정취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모던한 스타일부터 고풍스러운 분위기까지 여러 채의 건물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방문객들이 취향에 맞는 공간을 선택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벽면 전체를 통창으로 만들어 실내에서도 자연의 모습을 즐기기 좋은데요. 가을을 담아낸 창문은 한 폭의 액자 같습니다. 건물 사이사이 시골스러운 풍경이 펼쳐지며 계곡을 마주하고 있는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6,500원부터이며 간단한 브런치와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네 번째는 깊은 산속 호수 뷰 카페 양주 브루다입니다. 저수지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건물 구조로 어느 곳에서든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화이트톤의 건물과 주황색 지붕, 붉은 벽돌의 외관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에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입니다. 카페는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요.
통창으로 산과 호수의 청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테라스와 중정에는 파라솔 자리를 마련하여 자연을 더욱 선명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산저수지 둘레길도 연결되어 있어서 카페와 함께 이용하기 좋습니다. 음료 가격은 6,500원부터 9,000원 사이이며 커피와 어울리는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휴양지를 닮은 오션 뷰 카페 인천 영흥도 코세드입니다. 풀빌라에서 함께 운영하는 카페로 해외 휴양지 리조트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입니다. 실내는 높은 층과 여유로운 자리 배치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데요. 통유리로 풍경을 예쁘게 담아내 안쪽 자리에서도 시원스럽게 바다와 하늘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야외 테라스에서는 파란 수영장과 야자나무, 라탄 파라솔과 빈백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독특한 건물 구조가 풍경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바다에도 파라솔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음료 가격은 5,500원부터이며 간단한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물때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니 방문 전 밀물, 썰물 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정겨운 풍경과 여유를 선사하는 파주 초리골 164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카페입니다. 정원 중앙의 오두막은 마치 동화 속 풍경을 연상시키는데요. 실내도 아늑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로 취식이 가능한 테이블들이 놓여 있는데요. 물에 비치는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호수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로와 호수 둘레길이 있고 곳곳에 귀여운 알파카와 거위와 같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러버덕, 포토존과 트램펄린, 전통놀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6,000원부터 8,000원 사이이며 간단한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일곱 번째는 바다와 마주하는 카페 영종도 미음입니다. 영종도 마시안 해변에 위치한 카페로 카페 내부와 루프탑, 잔디 정원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2023년에 오픈한 비교적 신상 카페로 세련된 건축물이 인상적인데요. 카페의 이름처럼 미음을 형성화하여 만든 구조로 공간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던한 인테리어로 단조로운 느낌인데요. 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도 자리를 마련하였고 모든 층에서 커다란 창으로 바다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루프탑에는 휴양지 감성을 자아내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바다와 마주한 정원에도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백사장과 연결된 통로가 있어서 모래사장을 밟으며 바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7,000원부터 8,800원 사이이며 베이커리를 판매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노난 북한 강뷰 카페 가평 골든트리입니다.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외관과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워 다수의 CF와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등장한 곳입니다. 카페에 도착하면 풍경과 어우러지는 잔잔한 수공간이 반겨주며 실내는 단조로운 인테리어와 전면의 통창으로 풍경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건물을 엇갈려 포개놓은 듯한 구조로 다층적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2인석부터 4인석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고 테라스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면 풍경을 막힘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나오는데요. 잔디 정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풍경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삼각대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음료 가격은 10,000원부터 13,000원 사이이며 커피와 곁들여 먹기 좋은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계절을 즐기며 나들이하기 좋은 서울 근교 야외 카페 어떠셨나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으로 담지 못하는 솔직한 리뷰와 실시간 현장 정보를 전용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